대방광불하은경 왕복설하이다. 그 다음에 보살능주일모다나야 변동시방제국토하사대 불령중생유후포상케 하시니 시기청정방편지이로다. 보살이 한 트럭 끝에 머물러서 시방 모든 국토를 두루 진동하시되 중생에게 두려운 생각 나지 않게 하시니 이것이 그 청정한 방편이로다. 그러니까 진실된 한 조각, 그 금 한 조각지는 돌 뭐 열무더기 못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입니다. 일일 진중무량신이여 부현 종종장엄 자라사 일념 몰생포 영경개하시니 행무예해 장엄자로다. 낱낱 티끌 속에 한량없는 몸이여 각가지 장엄한 세계를 또 나타내사 한 생각이 나고 죽음을 널리 보게 하시니 일념 몰생을 보 영경 일념에 한 생각에 이렇게 낚였어요. 한 생각에 나고 죽음을 널리 보게 한다. 걸림없는 지혜 장엄을 얻은 이로다. 우리 마음 자체가 그래 돼 있죠. 잠깐이라 깜빡 조는데도 저쪽에 가서 뭐 볼 거 다 보고 오잖아요. 한 1초만 이렇게 깜빡 졸어도 그쪽에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일념이냐 영혼이냐고 하는 것이 개념이 다 무너지죠. 요즘 같으면 뭐 더 하고 요즘 뭐 테레비 뭐 KBS 방송국이로 지금 여기서 함경을 굳이 본다고 하는 것은 테레비를 끌 것이 아니라 뭘 끄고 있어요? 방송국을 꺼버리는 거라. 방송국을 끈다는 것은 그게 암안이라 합니다. 아치, 악연, 암안, 아예 요게 우리 수행의 근본 목적이 요 네 가지입니다. 요게 안에 그냥 독사처럼 딱 또아리 틀고 아치, 악연, 암안, 아예 요게 안에 독사처럼 있습니다. 뭐 있다는 말에 뭐 좀 어편은 있지만 그 그래 있습니다. 있는 것이 바깥으로 자꾸 기틀을 작동시켜 가지고 탐진치 만이견이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 탐심 진심 내고 지심 교만하고 의심하고 남의 지 속에 머리 자꾸 주장하고 한마디도 안 질라 하고 뭐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자꾸 작동을 하는데 그거는 놔두고 뺀질뺀질한 건 놔두고 그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 있습니다. 그 생각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일어나는 거 그걸 계속 이제 집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지금 일념의 몰생 뭐 보영경께 하야 행무에 해 장엄자로다.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놔서 그랬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삼세 소유일체급을 일찰라 중에 실능연하사 지신여안무채상하시니 정명법성무예자로다. 삼세일체급을 일찰라에 나타내사 삼세일체급을 일찰라에 나타낸다. 일념즉시 무량급하사 몸이 황과 같아서 채상이 없는 줄 아시니 법의 성품이 걸림없음을 증명한다. 법성은 어떻습니까? 무성이라. 자성은 무성이라. 보현성행 개능입이여 일체중생실 낙견이라 불자능주 자법문일세지 제광명중대음후로다. 보현의 수성한 행위 다 들어감이여 모든 중생이 다 절겨범이라. 불자가 능히 이 법문에 머물세. 자, 법문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발가락을 가지고 땅바닥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짚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게 발바닥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니까 어때요? 단단해지잖아요, 당장. 그죠? 이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요게 이제 딱, 그러니까 발가락 없이 그냥 이렇게 뒤꿈치 가만 버텨보세요. 자빠진다, 이렇게. 별로 시원찮아요. 발가락 가지고 이렇게 꽉 잡아야 돼요. 카메라도 이렇게 짝대기 하나만 이렇게 꼬아놓으면 틱 자빠지게 되어 있는데 뭘 꼬아요? 발을 내가지고 그 옆에 그 밑에다가 또 고정하는 거 있죠. 그죠? 침을 갖다가 콱 박아놔야 꽉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물쩡하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매주 코인지 이제 뭐 저쪽에 단파 쪽 해야 될 저 팥인지 분가에 안 가면 그게 이제 코인지 팥인지 모르잖아요. 콩팥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것도 좀 어리석지만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숙맥이라 하죠. 숙맥.
무슨 쑥? 콩쑥. 보리맥. 콩인지 보리인지 분간 못하면은 쑥맥이라죠. 쑥맥. 자, 여기서도 불자가 이 법문에 머물세, 이 말이, 그래, 머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들어간다 이러면은 제대로 깨닫는다. 깨닫는다고 하는 건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본다는 건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보광명전 방에 들어와서 저를 봤습니다. 이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분은 저를 아직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지 싶다 이렇게 짐작만 가지만은 못 본 거예요. 그죠?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법계라. 법계에 들어갔다는 말은 확실히 보고 여실지견했단 말이에요. 여실지견했단 말이에요. 여실히 안다는 말이나 여실히 본다는 말이고, 그렇게 여실히 알고 나면, 진실되게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해력이 있어서 잘 머문다. 잘 머문다는 건 어떻게 머무는 겁니까? 머무름 없이 머무른다. 응감 법계성하니 일체가 유심조로다. 조금 지겹지요?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강명 가운데서 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자후를 했다. 큰 소리는 왜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 이거는 당당한 진리의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일 때는 어떻습니까? 야야, 니 맛 들어라. 아무도 모른다. 여봐라, 여봐라. 귀속말하고 이렇게 그 눈 빼끔 뚫어보고 이렇게 귀속말하고 이런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은 사바사 여차되면은 공검을 횡령해버릴 사람이라고 금방 판단이 갑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마. 니하고 내하고 둘이 비밀이다. 이거 전체 모른다. 이렇게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업도 같이 해서는 안 되고. 고는 사람, 그래. 그래, 내 말 알고 있을게 해놓고 혼자 먼저 띠먹는 게 낫지. 먼저 띄워버려놨지. 이래 꽃이 이만큼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아름답고 핑크색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는 거. 이 촉감 보세요. 하, 굉장한 게라. 예. 아니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서를 나타내어 법을 표한다. 그런데 중생은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안 보이 않아. 영어로는 Do you know the girl? Do you know? 너는 아느냐? 안 보이를. The girl을 아느냐? Do you know the girl? 안 보이 않아. Do you know the girl?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 상서를 나타내어 법을 표하다. 상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방광한다 이 말이죠. 방광. 드디어 여기서 중측한 방광하고 여기는 뭐라 합니까? 미간 방광을 합니다. 미간. 백호 강명에서 이제 방광을 합니다. 예. 이 시에 세존이 용령일체 보살 대중으로 더거열의 무변경계 신통력고로 방미강강하시니 차강이 명 일체 보살 지광 명 보조요 시방장이라. 그때에 세종께서 모든 보살 대중들에게 열의 거지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경계란 말은 법문입니다. 법의 문입니다. 문. 거지없는 끝없는 법문과 그 신통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미간에서 광명을 놓았다. 왜 하필이면 미간에서 광명을 놓느냐? 미간은 양변을 다 떠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뭐 항상하다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괴롭다 즐겁다 이런 걸 이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미간. 그리고 삿대다. 저 사람은 삿대도 제도해야 되고 올발라도 제도해야 되고 삿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심이면 정심이라. 삿된 것이 깊으면 정도로 가는 것도 깊은 것이요. 안굴리 말아도 살인자인데도 마음 깨쳐서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거는 세간적인 세속적인 가르침이다, 출세간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것도 말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리다, 이거는 속된 소리다 이런 것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방편 가르침이다, 이거는 진실된 실교다 이런 것도 보지 않으니까 어디서 방황하겠어요? 미간에서 방황한다. 부처님의 미간에 저쪽에 요 털이 있는 색깔은 무슨 색깔? 흰색이다.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색의 근본색이, 빛의 근본색이 흰색입니다. 자, 이게 형광등이 지금 흰색입니다. 잡을 수 없는 색깔은 이렇게 뭉치면은 테레비도 나중에 하면 뭐 때문에 브라운 거는 허여이 대쁘잖아요. 그죠? 이 잡을 수 없는 색깔은 다 뭉쳐놓으면 빛은 무슨 색깔이 된다? 흰색. 잡을 수 있는 색깔을 이렇게 떡칠떡칠 해놓으면 뭐 검은고 빨갛고 막 칠하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 되는 게. 잡히는 유의법의 색은 떡칠하면 검은색이 되고, 무의의 색은 뭉치고 뭉치면 무슨 색? 흰색이 된다. 그래서 백호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광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호 미간은 또 이거 털이 어느 쪽으로 돌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나도 이제 점 하나 찍어서 만들든지 의하든지 하나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찌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관상학적으로도 명간이라, 목숨명자, 볼관자라, 명간이라 해가지고 여기 찌그러든 사람들 출세를 못 해요. 여기가 밝아야 돼요, 이렇게. 연세 들어도 여기가 밝아야 돼요. 여기 이제 더 녹화도 안 해놨네, 이제. 여기가 밝아야 돼요. 여기가 밝아야 되고, 여기가 툭 튀어나와야 되고, 이렇게. 육계가 있어야 돼요. 저 여기는 이제 확실히 있어요, 하나. 있기 때문에. 능경에서는 여기서 방광 안 하고 어디서 합니까? 여기 정수리 여기서 방광해버려요. 여기서 방광해서 능음주가 나오죠. 하신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별 걸 다 한다. 여기서 미간 방광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왼쪽 눈이다, 오른쪽 눈이다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정중도를 얘기하고 근본 정신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 지광명, 일체 보살의 지혜 광명이 무엇을 비춥니까? 시방장을 널리 조여한다, 비춘다. 이 능소분별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모양은 마치 기상이 유여 보색 등운하야 변조 시방 일체 불차라사 기중 국토와 급이 중생을 실형현연하시며 그 상태가 마치 뭐뭐가 가느냐, 보배 색깔, 희양찬란한 무지개 색깔의 등운, 아주 등불 구름 같아요. 왜 마치 그거 저녁에 단성낙조 자사요 선찰모종 도망가라, 저 붉은 단성에 저녁에 서쪽에 해 떨어질 때 보랏빛 구름이 그냥 그 구름 보랏빛 저녁 노을이 무지 저기 뭐지 그 구름에다가 확 밖에 보면 아침 노을이 이렇게 뜰 때 구름낀 날 어떻습니까? 구름 전부 다 붉게 되듯이 이것이 마치 광명 하나로 인해 가지고 중생의 마음이 전부 다 보살화 부처화 돼가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 이제 보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백호 미간을 상서 광명으로 쫙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꽉 물 젖어 들기를 바라야지. 그게 안 되고 차돌 빼이 꼭 물에 이어놨다가 물 하나도 안 드는 거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보치며 그 가운데의 국토와 중생을 모두 나타나게 했다. 국토는 뭐죠? 의보요. 중생은 정보라. 그러니까 국토는 토요. 중생은 신이다. 신토 불이라로다. 또 우보호진동제 세계망하야 일일진중의 현무수불하사 수제중생의 성욕부동하야 보우삼세일체제불묘법윤운하사 현시열의 바람이래하시며. 예.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 국토와 중생들을 모두 나타나게 하고 또 모든 세계의 그물을 널리 진동하여 모든 세계의 그물을 널리 진동했다는 것. 뜬금없이 모든 세계의 그물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옛날 분들 이렇게 안 보이는 것도 환하게 받는 게라. 지금은 뭐죠? 인터넷이라고 하죠. 인터넷. 우리말로는 뭐 인드라망. 그죠? 망이나 망자를 갖다 영어로 하면 뭡니까? 넷. 그 망에서 일하니까 넷
to work, network. 예,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저기 캠코더 카메라가 이제 저를 찍고 있는데 여기서 선이 하나도 연결 안 되는데 제가 어디에 찍힙니까? 저기에 다 찍히고 저대로 이제 중계 방송 해버리면은 온 세계에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끊없는 끈이로다. 다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끈이라고 하는 건 굳이 그겁니다. 인연이 인과 연이 중중무진으로 서로 연결되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니, 나는 저 선생님하고 별로 안 친한데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어요. 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제가 한 번씩 얘기했죠. 이 꽃이 지나가는 바람을 모르지만 꽃도 핀 거라. 이 꽃이 쏟아진 햇볕을 며칠 못하는지 몰라. 그러나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이 꽃이 누가 키웠는지 그 집 사람이 팔았기 때문에 여기 왔고 우리는 샀기 때문에 여기 왔고 만지고 있고 이 꽃 하나가 여기 오기까지도 이것이 전부 뭡니까? 모든 세계에 뭘 진동했다? 그물을 널리 진동했다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인연에 되는 사람들 인연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낱낱 티끌 속에서 아주 미세한 구석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그 속에서 낱낱 티끌 속에서 수 없는 부처님을 나타내고 모든 중생들의 근기와 성품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법륜구름을 쏟아서 열의 바람일 바다를 나타내 보이며 또 열의 그 다음에 또 읽어야 되네 뚜가 이거 뭐지 또하고 우하고 같이 읽어야죠 뚜가 되어버렸다 우네 우무량제 줄칠리군하사 영제중생으로 영도생사케 하시며 부제불대운지운하사 현시시방제 세계중보현보살 도량중해하고 작시사이에 우효불하사 종조하입하시다 예, 모든 부처님 또한 모든 한량없는 모든 벗어나는 벗어버리고 떠나는 구름을 쏟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히 생사를 떠나게 하며 또 모든 부처님의 서운 구름을 쏟아서 시방 모든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일을 짓고 나서 부처님의 오른쪽을 돌고 발밑으로 들어갔다. 발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법은 누구로부터 유출되었다. 부처님으로부터 유출되어가지고 또 부처님으로부터 그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종극의 상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이래 하니까 진도 안 나가니까 재미는 없죠.